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IBC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지 이제 3주 가까이 됐는데 저희 3주 동안 작업한 방송센터 구축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 많은 짐을 왜 꺼내놓으셨죠? 저희 이제 베이징에 짐을 챙기려고 꺼내놨습니다. 되게 추운 곳에서 하고 있고 잠깐 안에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가기 전에 미리 장비들과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서 설치만 하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셋업을 마친 장비들을 베이징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인천공항을 도착했네요. 진짜 인천공항 별 사람이 거의 없죠? 됐다. 니하오. 벌써 벌써 베이징? 벌써 방이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음성 결과와 2차 백신 접종까지 맞춰야지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는데 이 버스 앞뒤로 경찰차가 우리를 오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차선에 차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뭔가 그냥 도쿄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기계실이에요. 기계실이고 말이 딱 덥죠. KBS 여기는 KBS 사무실. CIS랑 프린터 먼저 와 있고 가구들도 배치되어 있고 여기가 우리 MCR. 잘 나오지. 방음이 안 되는데? 저거 붙이면 안 울릴까? 저거 붙이면은 네, 안 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들어오셨는데 왜 안 들어가시고 여기 줄을 서 계시죠? 매일 저녁마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이거를 매일매일 하게 된다고요? 이거 일단 매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코가 아니라 입이라 아주 많이 합니다. 해습기와 그걸 막기 위해서 짠짠 그래요. 은박지로 싸서 왔습니다. 장비가 오늘 들어와서요. 네, 우리 기계실에 설치를 다 했고 조금 습기 있는 거 좀 말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저희가 가지고 온 책상과 방송 장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MCR인데요. 메인 컨트롤 룸입니다. 베이징에서 KBS까지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장비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계실과 멀어서 긴 케이블을 많이 설치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개막식을 하루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작 방식이 많이 복잡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올림픽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결실을 감동과 희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KBS 올림픽 방송 화이팅!